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70여 년 만에 개방된 숲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초소들이 늘어서 있는 이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022년에 개방되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에 숨어있는 명소와 최적의 관람 동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거나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입장 시간은 오후 5시 반이고요. 정문을 통과하고 가장 먼저 갈 곳은 왼쪽 샛길로 가시면 되는데요. 왼쪽으로 가시면 거대한 서양식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물 왼쪽으로 북악산 자락이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는 멋진 건물이네요. 거대한 돌기둥들이 웅장해 보이는 이곳은 영빈관입니다. 영빈관은 국빈이 방문하면 공연과 만찬이 열리던 곳인데요. 특히 앞쪽에 있는 14m 높이의 돌기둥들은 국산 화강암인 익산석이라고 합니다. 영빈관의 실내는 아름다운 샹들리에와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천장 높이가 아주 높았습니다. 내부는 마치 영화 속에 무도회가 열릴 것 같은 화려함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특히 샹들리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영빈관을 보고 다시 정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넓은 광장은 대정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넓은 잔디 광장이고 큰 행사가 열리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대정원을 지나면 드디어 본관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청와대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청와대라는 이름 그대로 푸른색 기와가 인상적이네요. 본관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계단입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걸어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죠? 계단은 포토스팟이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계단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고 바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니 웅장함이 더 체감이 되네요. 2층도 역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2층 공간은 대부분 대통령 접견실입니다. 대통령이 외부 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던 장소인데요. 주로 외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던 그곳입니다. 벽에는 거대한 십장생도가 그려져 있고요. 접견실 바로 뒤로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데요. 한번 앉아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출입은 안 됩니다. 2층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거대한 금수 강산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본관 1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충무실입니다. 대규모 인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큰 회의가 열리던 공간입니다. 충무실 바로 옆으로 서양식으로 꾸며진 이 작은 방은 인왕실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회의나 오찬 만찬이 열리던 소규모 연회장입니다. 반대편 쪽에는 세종실이 있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번에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종실은 국무회의가 열리던 곳인데요. 정부 부처의 주요 인사와 장관들이 국정을 논하던 곳입니다. 역시 뉴스에서 자주 보던 그곳이네요. 본관 바로 뒤쪽으로 숲길이 있는데요. 보통 이쪽 길은 잘 안 가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놓치기 아까운 숨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서울 종로 한복판이라는 게 믿기 힘들 정도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길이 이어집니다. 물론 너무도 잘 가꿔져 있고요. 역대 대통령 가족들만 이용하던
가장 비밀스러운 숲길이기도 합니다. 숲길을 올라가면 갑자기 작은 정자가 나타나는데요. 너무도 잘생겨서 미남불이라고 부르는 경주 방향대자 석조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석굴암의 본존불이 떠올랐는데요. 동일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9세기경에 만들어졌고 원래 경주 남산 절터에 있었는데 1927년에 총독부 관저를 지으면서 서울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미남불을 지나 조금 걸어가면 한적한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 작은 정자는 오운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자는 흥선대원궁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간판의 글씨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직접 쓴 것이라고 합니다. 오운정을 지나 숲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곳곳에 초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군인들은 없지만 곳곳에 경비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숲길을 내려오면 시원한 물소리가 반겨줍니다. 깨끗한 계곡물과 거대한 소나무가 반겨주는 이곳은 대통령 관저입니다.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들이 생활하던 사적인 공간인데요. 푸른 기와가 올라간 한옥이 디귿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의 양식이 그대로 적용된 곳인데요. 처마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관저 뒤편으로 긴 숲길이 나 있는데요. 바람이 정말 잘 통하고 아주 시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관저 내부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식당부터 미용실까지 대통령의 가족들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저 아래에는 예전 경비단들의 숙소도 바로 붙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화장실과 휴게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저를 지나 조금 내려오면 한적한 기와집이 나오는데요. 주변 숲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지나 아름다운 기와집과 초가집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요. 이곳은 침류각이라고 합니다. 침류각이란 이름은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건물은 1920년도에 경복궁에 만든 건물인데 1989년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침류각을 지나면 숲길이 더 깊어지는데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이곳이 정말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도 시원하고 울창한 숲이 반겨주네요. 건물들만 보고 이 숲길을 안 본다는 것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백악교라는 다리가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맑은 계곡물이 흐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계곡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네요. 작은 정자도 있는데요. 이곳에 앉아서 계곡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씻어나가는 기분입니다. 계곡 바로 옆으로 큰 한옥이 있는데요. 이곳은 상춘제입니다. 상춘제는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 회의가 열리던 곳인데요. 내부에 방 두 개와 부엌, 화장실까지 있다고 하네요. 외국 손님들에게 한옥의 양식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참, 공식적으로 이곳의 주소가 종로구 세종로 1번지입니다. 상춘제를 지나서 아름다운 숲길을 계속 따라 내려갑니다. 아주 넓은 이곳은 녹지원입니다. 녹지원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이곳에서 조깅을 하던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네요.
녹지원에는 거대한 노고수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큰 반송 같은 나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인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녹지원에는 휴게 공간도 있었는데요. 깔끔하고 시원했습니다. 음료수 자판기도 있고요. 녹지원을 지나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헬기장인데요. 대통령 전용 헬기만 이용할 수 있던 곳인데 주변 경치가 좋아서 포토스팟으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헬기장 바로 옆으로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은 주로 언론인들과 기자들이 출입하던 곳인데요. 기자회견이 많이 열리던 곳입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산과 하늘의 조화가 아주 멋졌습니다. 요새는 저녁에 행사도 자주 한다고 하네요. 춘추관을 지나면 이제 출구가 나옵니다. 반대로 이쪽부터 관람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춘추관 앞쪽으로 작은 광장이 있는데요. 마치 작은 성처럼 보이죠? 춘추관 앞에 있는 문이 바로 춘추문인데요. 이곳을 나가면 청와대 바깥입니다. 오늘 제가 관람한 코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동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로 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두 곳 더 있는데요. 청와대 울타리 밖에 있어서 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분수사거리 건너편에 보시면 낮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청와대 사랑채입니다. 이곳은 상시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반딧불을 테마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반딧불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신비로운 분위기가 너무 예뻤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끝도 없이 펼쳐진 숲속에 수많은 반딧불에 둘러싸여 있는 기분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 이번에는 연등이 매달려 있는데요. 천장에 매달린 연등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층에는 카페와 휴식 공간이 있어서 쉬었다 가기에도 아주 좋았고요. 1층에서는 여러 관광 명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스크린을 터치를 하면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1층에는 관광 관련 도서관도 있었고요. 두 번째 장소는 청와대 영빈관과 담장으로 나눠진 곳인데요. 영빈관 옆으로 낮은 한옥이 보이실 겁니다. 청와대 분수대 사거리를 지나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이곳을 몇 번 차로 지나가면서도 잘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작은 곳입니다. 이곳은 칠궁입니다. 칠궁은 조선 왕들의 생모 7명의 신의를 모신 사당인데요. 7명의 후궁의 신의를 모셨다고 해서 칠궁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육상궁이라고 하고요. 내부에는 총 7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의 신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도 소박해서 지나치기 쉬운 곳인데요. 청와대에 오셨을 때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